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풀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나섰습니다.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면서도 도시공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낼 것인지 관심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곳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무려 2조 8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추진되는 민간 사업자 방식은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체 25개 공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민간 공원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공원 해제에 따른 형평성을 우려한 광주시에 시민단체는 공원으로 지켜낼 곳과 해제할 곳,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곳을 명확히 하자고 맞섰습니다. 행정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공원이 어떻게 될지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해제해야 될 곳도 해제하고, 그리고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곳은 확실하게 조성하는. 제안서 접수가 임박한 마륵 등네 곳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측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절차라든지 어떤 법적인 이런 것을 좀 돌이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뭐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좀더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관 협의체가 공공성과 대규모 재원 조달 방법, 개인 재산권 침해 반발 등 산적한 과제를 풀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낼지 관심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